안녕, 여기는 가지입니다. 오늘은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백성들에게 불렀어요. 너 법을 따르겠어요? 말씀대로. 백성들은 여러분 모세가 불렀어요. 우리를 이집트에 구출하신 예수님이 따를 거예요?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금을 모아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 도와줄 거야. 이제 이 송아지는 우리 하나님이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씹히게 했어요. 모세는 어슴을 돌아왔어요. 그늘 한 걸 보고 할인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이 이들에게 나오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모세가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나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슬픈 날이에요. 사람들은 모세가 들려주는 기이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하게 순종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 민수기 21장.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요? 모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멍멍했어요. 이젠 편한 없는 음식도 이제 만들어 징긋징긋해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말했어요. 모세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슬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도록 모세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 좋은 음식을 주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더 좋은 음식을 원했어요.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집트 종이었던 불쌍한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요새는 멍망했어요.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돌병이 나타나 하나님을 막아주지 않았었어요. 도망쳐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밴드는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때 구출해 주시고 먹일 것과 마실 것을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뱀에게 불러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빌었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노소로 큰 뱀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를 달아라. 백성들은 높이를 보는 사람들이 죽게 않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높이를 보던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높이를 바라보는 것은 백성들과 놓치고 잘못했다는 말과 그런 것과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는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와르르르 여리고 3병 여사 6장 여리고는 적들이 찾아오면 못하도록 높이 튼튼한
정으로 여리고는 적들이 쳐들지 못하도록 튼튼한 벽으로 만든 성이에요. 이 벽 좀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말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여리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겠어요? 이 높은 성이 도대체 어떻게 넘어가죠?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여호수아 여리고 선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수아는 백성들을 그대로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목성벽이 무너뜨릴 거예요. 첫째 날이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야벨을 보는 창림대리 산맥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지요.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 성문을 꽁꽁 닫았어요. 이때 여리고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왜 우리랑 안 싸우지 않지? 다음 말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뱅그르를 도왔어요. 그 다음에 한번 뱅그르를 도왔어요. 벌써 6날이 길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여기 사람들은 서로 물었어요. 벌써 7날이 되었어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선들을 돌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 6일 동안 다르네요. 이번엔 돌고 7번 돌아 크게 나팔을 붙는구요. 그래서 먼저 섰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뭉개를 동그랗게 쳐다 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팔 소리가 길게 났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자 백성들이 다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우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와르르르 백성들이 보이는 앞에서 여리고 사람들은 높은 벽들이 힘없이 무너졌어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리고 성은 높은 성에 힘없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안으로 달려갔어요. 여호수아는 차지했답니다. 여호수아는 큰 소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또 읽어주실게요. 장사 삼손 사사기 13절 16장. 삼손은 누구보다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삼손은 사자를 이길 만큼 힘이 셌어요. 아무것도 이기지 맨손으로 이겼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다 이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선수를 죽이라고 해요. 괴롭히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보다 더 무거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삼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삼손은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또 삼손은 자기를 아프게 만든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삼손은 들리라는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긴 했어요. 들리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삼손이 힘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내면 많은 돈을 주겠다. 들리라는 삼손을 매일매일 졸랐어요. 힘이 어디서 달라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자꾸 긴차기에서 삼손을 할 수 없이 말해주었어요. 내 마을가에서 힘이 나온다오. 들리라는 자고리언 머리카락을 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지만
다 무시무시한 입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에는 모르는 발색이 쫀쫀하면서는 힘이 없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섬주를 잡아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섬주를 눈이 보이지 않도록 닥치게 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굳은 가난은 힘을 유지시켜 막 비웃고 괴롭혔어요. 삼손은 고정한 재물을 놓치었어요. 그이나 사이에 조금씩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을 믿는 우상의 손질하고 거들어 진정을 보았어요. 산지를 버렸던 사람들의 삼손을 불러 노렸어요. 삼손 너를 문도 판지도 한번 끌어보라고 하. 삼손은 그동안 잘못을 치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번 힘을 주세요. 저 멀게 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겠어요. 그러자 삼손 눈은 몸에 다시 힘이 생겨났어요. 삼손의 심장을 둔제에 받으시고 있던 두 기둥을 붙잡고 자기의 기둥을 망가뜨리려고 지붕을 무너뜨렸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